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회계 연도가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9월 30일에 끝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오늘 이 첫 주일에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1년 동안에 또 어느 곳을 향하여 함께 성도들이 또 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나누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맡기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또 귀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한 해 동안에 또 우리 교회가 또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자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변해야 삽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변해야 삽니다. 예, 1년 동안에 계속해서 앞으로 변화에 대한 도전을 성도님들께 많이 드릴 겁니다. 변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들을 또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또 어느 방향으로 교회가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헌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쁜 이민 생활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홀로 있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홀로 바쁜 생활 속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꼭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예,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주자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지금 어느 곳을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초점이 없으면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저 후회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플라마운드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해마다 11월 첫 주에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잘못된 열심 속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잘못된 결과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 속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 속에 돌아가야만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플라우마운드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22년 전에 루이스빌 플라우마운드 이 지역에 처음으로 한인교회인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셨습니까?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한 가지 사명만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앞으로 또 세워질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한 가지 위대한 사명,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교회에 주신 사명, 사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령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Make Disciple입니다. 예, 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런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게 하신 이유, 바로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하여 한 가지 사명, 모든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플라우마운드 교회는 22년 전에 루이스빌 플라우마운드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또 주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모이는가,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 공동체가 왜 존재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기쁨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성도의 사랑 속에서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한 가지의 사명. 모든 족속들,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사역을 하셨는가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마태가 기록할 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바로 이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사역을 시작합니다. 유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기록들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또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는 곳곳마다 해당에 가셔서 뭘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병든 자들, 모든 약한 자들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가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쳐주신 것 바로 섬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하시고 남겨주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 교회가 잘 계승해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또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비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비전은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벽에 보면은 큰 글자로 예 거기에다가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밑에다가 마태복음 9장 35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아 우리 교회가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처럼 모든 또 이렇게 리더가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또 주님께서 또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벽에 쓰여져 있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주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계승해 나갈 때에 바로 우리 공동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4단계 성숙의 길, 즉 4단계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제가 만든 교재 그 표지에 항상 이런 야구 베이스의 모양의 그림이 항상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새로운 삶 클래스를 온라인으로 48번째 사이클로 48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주 후에 이제 48기의 새로운 삶을 마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교재에 있는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플라워 마운드 교회에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체로 더해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당연히 하셔야 될 질문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의 지체가 되기로 해서 이 클래스까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목자로서 양인 저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저를 세워주시겠습니까? 저를 어떻게 이끌어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당연히 담임 목사인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주겠다라는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목자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해줍니다. 저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즉 성도가 되게끔 저는 여러분을 섬겨갈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위해서 저는 여러분을 네 가지 타입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야구의 1루 베이스를 거쳐서 2루, 3루, 4루에 오셔야 점수가 나는 것처럼 먼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바로 저는 100 새로운 삶 클래스를 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택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끔 여러분을 먼저 세워가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스타딩,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는 제는 지식적으로 말씀을 쌓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워서 성숙한 인격의 주님을 닮은 성품의 제자로 저는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200 제자의 삶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훈련시켜 드리지만 우리 토라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워 성숙한 제자로 세워지는 배우는 제자로서 세워가게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삼루, 서빙.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섬기는 사역자로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삼배, 바로 섬기는 삶 클래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열정이 무엇이고 또 여러분의 스타일, 기질이 바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해드려서 교회 내에서 또 교회 밖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샌딩,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400 전도의 삶, 이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관계를 어떻게 빌드업해 나가고 또 이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또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네 가지의 전략을 통해서 바로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특별하게 특정 짓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섯 가지 우리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섯 가지 핵심 가치를 우리 교회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교회에서 이주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때로는 종종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는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선교도 이렇게 했고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또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핵심 가치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여섯 가지 핵심의 가치를 영어의 첫 자를 다 따서 H-E-A-L-T-H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숫자에 저는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바깥에 나가서 어떤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을 때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몇 명이 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가 제가 숫자를 카운트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숫자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가 숫자 통계 내는 것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에 자꾸 통계를 내고 매주 이번 주일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몇 명 몇 명 자꾸 숫자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제 마음이 숫자에 관심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숫자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가장 가치를 두기 때문에 바로 숫자의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숫자적인 목표는 잘 세우지를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반드시 건강한 교회는 절대로 아닐 수 있습니다.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 교회가 병든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건강한 교회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절대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즐거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건강한 교회의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H, 우리는 섬김의 공동체를 세워가되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다 되게끔 저는 세워가는 것이 가장 제 목회에 우리 교회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양떼를 섬기는 가정 목자 목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위하여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하셔도 저는 지도자로 세워갑니다. 때로는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나면은 어떤 분들이 간접적으로 제가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왜 저런 사람 허물이 있는데 왜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나도 담임 목사로 서기에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지도자로 헌신하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다 보면은 그런 부족한 점들이 채워지고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 속에 어느 정도 준비되고 허물이 없는 사람 세우려고 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허물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분도 허물이 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헌신된 그런 분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세워가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디 갔죠? 계속 켜놓으셔요? 예, 우리 교회가 바로 섬김의 그 공동체에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워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E, E는 Expanding Home Church, 바로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가치는 무엇이냐?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목자 목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왜 가정교회가 존재합니까? 왜 가정교회를 모여야 됩니까? 우리끼리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가정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사역을 하게 하는 그 이유는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것, 즉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진 교회, 작은 교회가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교회의 가치는 바로 뭐냐? 바로 사랑의 울타리, 한 영혼 영혼을 전도해서 그 울타리를 넓혀가는 가정교회,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속한 가정교회, 또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가정교회를 섬기는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우리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전도,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가정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anointing worship,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배는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의 2부 예배는요, 정말 저는요, 예, 악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동원되었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뭐하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악기로 무엇으로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드리며 일주일 동안의 세상 속에 지친 우리의 영혼이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배드림, 그 예배를 우리는 강조하고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예배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1부 예배는 전통적으로, 3부 예배도 전통의 예배를 드리게끔 그런 선택의 여지를 또 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배는 기쁨과 정말 은혜가 넘치는 축제 같은 예배를 우리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성가대를 많이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22년 동안에 바로 우리의 가치를 여기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L, Learning God's Word,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육공동체. 교육공동체, 훈련공동체, 교육공동체지만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할 때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성품을 닮아가는데 우리는 가치를 두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매일 예배를 끝나고 나고 예찬을 하게 되면 성경 공부, 목장별로 또 그룹별로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교재는 지식을 쌓기 위한 교재가 아니라 아주 쉽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면서 우리가 삶을 나누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변화에 초점을 맞춘 그런 성경 공부반을 우리가 운영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소급으로 계속해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경 공부반이 계속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T,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이것은 훈련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워가는데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른들을 위한 이 예배실만 지은 것이 아니라 어린이 예배실, 청소년 예배실 함께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워가는 데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2월 달에도 우리 영어 사역을 위해서 풀타임 영어 목사님을 우리가 청빙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 사이즈에 그렇게 할 형편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시도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가치, 2세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에 우리 교회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보다도 그 부분에 우리가 절약을 해서 더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 우리 교회는 Helping Church Planting, 예, 선교를 하지만 우리 교회는 초점은 우리의 가치는 교회를 개척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선교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초점은 교회를 개척하는 데 초점 맞추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우리 단기 선교 가든지 선교에 우리가 도우려고 선교를 할 때에 항상 현지 선교사님에게 부탁합니다. 현지에 있는 교회를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 그 현지 교회에 그 교회가 무엇이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것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담장이 무너져 있어서 그걸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건축 컨스트럭션 팀을 파송해서 교회에 건축을 해드립니다. 또 과테말라에서 교회에 팬이 없어서 참 더운데 참 건강에 해롭고 냄새가 나고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컨스트럭션 팀을 파송해갖고 교회의 그 위에다가 팬을 갖다가 다 달아줬습니다. VBS를 해줍니다. 바로 그 현지 교회에 잘 세워가게끔 하고, 그리고 VBS 할 때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 현지인들,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그분이 앞장서서 VBS를 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그분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오더라도 현지에 있는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현지의 어린아이들을 성경을 잘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게끔, 우리가 함부로 이것저것 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현지 교회를 중심으로 그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가 없는 곳이라면 그 지역에 장기간으로 우리가 그것을 방문해서 교회를 세워주고 개척해주는, 거기에 우리는 선교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이렇게 해마다 이 여섯 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씩 우리가 돌아가면서 가장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정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갑니다. 이번 2021년 2022년 회계 공동체에는 바로 L,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육 공동체, 우리가 이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교회 목표를 우리의 설교처럼 제목처럼 이렇게 세웠습니다.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삽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어서 연약해서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허물을 우리가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에 따른 변화된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은 이후에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성도 여러분, 그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았을까라는 퀘스천을 갖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제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바로 신분의 변화에 따른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특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이후에 지금 이 시대를 뉴노멀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뉴노멀 시대라는 것은 이전에 비정상적인 것, 비상식적인 것이 지금은 정상, 상식이 된 시대다. 바로 이 표현이겠죠.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배드릴 때 마스크 끼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끼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지요? 내가 감기가 걸렸거나 또 호흡기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만 특별한 경우에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특별한 일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찢잖아요. 예, 한국 교회는 마스크 철저하게 찌는 것 같아요. 미국 교회에 가보시면 마스크 안 찝니다. 예, 천 명이 모인 집회 지금 가면은 마스크 찢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뉴스를 통해서 자꾸 한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살기는 미국에 살면서 지금 착각은 한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뉴노멀 시대, 비상식적인 것이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자리 잡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영적인 생활이 움츠려들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의 편리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팬데믹 상황이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할 수 없이 자선책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라도 신앙생활 해야 되지 했던 이런 것들이 계속 시간이 들어 지나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뭇 끓는 물 속에 담겨진 개구리가 그 물이 뜨거워져서 자기가 삶겨서 죽게 된 것을 모르면서 끓는 물에 죽어가는 것처럼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잘못된 신앙생활 영적인 습관이 끓는 물 속에 개구리가 물이 끓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잘못된 습관이 자리 잡아서 있는 위기 속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변해야 합니다. 변화서야 합니다. 원래적인 신앙의 생활의 삶의 모습을 본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삶, 새로운 가치관의 그 삶, 적당히 위기 속에 타협했던 자선책의 삶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의 본질로 저와 여러분은 돌아가셔야 됩니다. 변화는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에서 떠날 때에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노멀 시대에 여러분의 기업도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도 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해야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변화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신앙의 본질에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 이 변화가 크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익숙한 습관에서 떠나올 때는 아픔이 분명히 따르게 됩니다. 그래도 변화해야 하는 것은 변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변해야 여러분의 영이 살 수 있습니다. 변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먼저 변해야 여러분의 자녀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살고 내가 변하면은 내 가정이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변화되면은 내 자녀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년 동안에 저는 여러분에게 변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집사님 변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영적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집사님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집사님 영적으로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제가 조금 엄하게 얘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주일을 지키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정말 양떼를 지켜야 할, 정말 생명을 지켜야 될 목자로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것, 이제는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제가 얘기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위기의 상황에, 정말 그런 상황에 자선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다면 이제는 변화될 때라고 우리 모두는 느끼고 있고, 익숙한 것에서 우리는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무엇에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목표와 실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해야 될 것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야곱과 그의 가정의 위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야곱이 다시 그곳에 돌아와서 사는 동안에 자기 딸 디나가 옆에 있는 족장의 사람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오라버니 두 사람이 가서 그 부족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큰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부족들로부터 야곱의 가정이 몰살 때 가정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무엇을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으라, 예배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성도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이 시점에서 30년 전의 일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어머니가 자기 친정 이 야곱의 외갓집으로 하란으로 피신하라 그럽니다. 야곱이 홀로 가정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첫날 밤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잤는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야수의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바로 땅에서부터 한상 가운데 하늘 끝까지 사다리가 연결이 되었는데, 연결된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두려움에 있는 이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야곱이 체험했던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네가 이곳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약속을 야곱이 받았던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돌아온다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십일조의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고백이지. 제가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제가 평생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했던 그곳이 어디냐? 베델이었습니다. 바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많은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얍복강가의 기도를 통해서 에서와 화해하게 합니다. 바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야곱이 20년 전에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베델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후에 30년이 지난 후에 가정의 위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결국은 이 야곱의 가정에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부족의 위기에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라, 싸움을 어떻게 준비하라, 그 방법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어떤 곳이지요?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늘문이 열렸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위기 속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네가 나를 만났던 자리, 네가 헌신했던 자리,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자리,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구원받은 기쁨의 감격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았을 때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랑으로 하나 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 기쁨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남아있으신지, 하나님의 헌신했던 그 헌신이 여전히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그 헌신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지, 주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그 순간 내 영적인 배들, 그 시간 뜨겁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감격,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있으신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은 그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바로 변화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베델을 회복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두 가지 실천사항을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장 예배 참석하십시오. 현장 예배 참석하십시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석하시려면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이전의 영적인 현장 예배, 1년 동안에 완전히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가 먼저 공적인 예배를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목자님들, 우리 집사님들, 목녀님들, 우리 청지기 부장님들, 여러분들이 먼저 본이 되어서 금요 성경예배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직분자들이 먼저 앞서서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로서 직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려고 할 때, 본을 보일 때 우리 교회는 그 본에 따라 교회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변화되어야 될까요? 예배 회복이, 우리 예배 회복이 우리 공동체 속에 되기를,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면 경건의 습관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앙의 회복과 영적 성장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건의 습관을 뿌리 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영적인 기도의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내가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왜 매일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경건이라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 매일같이 그 습관이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실천사항을 정하고 1년 동안에 애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통독방에 등록해서 매일매일 함께 성경을 읽는 습관을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읽을 때에 얼마나 습관적으로 계속 읽을 수 있습니까? 며칠 읽다 보면은 여러 일 생기면은 그 다음 내일 모레 이러다 보면은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책임을 서로 져줄 수 있는 함께 성경을 읽는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작년부터 성경 통독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같이 성경을 읽고 매일 같이 때로는 의무감 속에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시간이 없고 피곤하더라도 내 그룹 속에 내 책임, 성경을 읽고 나눠야 될 책임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그룹을 통해서 내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습관을 뿌리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제자를 재생산하는 예수님의 참제자로 변화되기. 아마 제가 1월 달부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성도님들을 강조하고 제가 이끌어갈 겁니다. 제가 총회를 섬기면서 지난 10월 달에 교육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있어서 거기에 같이 섬기면서 참석하면서 그때의 세미나 주제가 재생산이었습니다. 그걸 같이 세미나를 듣고 공부하고 참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뭘 지금 못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군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새로운 삶,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거기서 복음을 듣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확실히 깨달음이 생기니까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삶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48번째 기수들이 온라인으로 저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주면은 이제 끝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22년 동안에 48번 그 클래스, 제가요 성도 여러분, 성경 없이 제 클래스 48번이나 했는데 제가 눈 감고라도 그 클래스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48번이나 했다니까요. 그런데 돌아보니 제가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끔 그렇게 이끌어드렸는데, 나는 모든 사람을 그리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제자된 그분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훈련을 제가 안 시킨 거예요. 저만 열심히 했지. 저를 통해서 1대가 되었다면 다시 예수님의 제자 삼는 2대가 만들어지고 그분들을 통하여 또 3대가 만들어지고 재생산, 재생산,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저 혼자만 1대만 재생산했지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분들이 다른 사람을 다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게끔 얼마나 인도했는가. 2대까지 나간 사람 꼽아보니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밖에 안 되더라고요. 22년 동안. 그래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내가 몰랐던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내 목회 속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여러분의 자녀가 제자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람 요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이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제자 재생산 내가 할 수 있고 지금 제가 12월 달까지 그 교재를 지금 만들려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리더십에서부터 우리 지역 목자부터 제가 이제 시키고 그분들이 재생산하게 하고 목자를 지역 목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재생산되고 이 재생산 내년에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변화와 성숙은요 선교적인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여러분이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그와 같으니 바로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숙은 선교적인 삶, 즉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꼭 한 가지 봉사하십시오. 섬기셔야 합니다. 섬기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지금 섬기고 있지 않는 분들 어느 곳이라도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꼭 한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추수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기도할 한 사람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소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많이 있잖아요. 건강을 위한 기도는 수없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수없이 기도하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으신가요? 주님 앞에 구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발견해달 기도하시고 1년 동안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11월 3일 날 신문을 보다가 참 흥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외팔로 트로피 3개를 들러올린 그녀. 한팔로 트로피 3개를 들러올린 여자.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 기사를 다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29살 된 김나윤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이 팔이 없는 외팔로 정상인들과 겨루는 WBC 월드 바디 클래식이라는 피니스 대회에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경쟁해갔고요. 세 부분의 우승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년 전 2018년에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저렇게 한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17살에 미용교에 입문해갔고요. 열심으로 미용을 하고 꿈을 키워가다가 이제 3년 전 26살이죠. 교통사고로 팔이 잘려서 날아가 버렸고 봉합이 되지 못해서 팔을 결국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아직 미혼입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를 이제 하면서 재활 훈련을 합니다. 얼마나 낙심된 가운데 재활 훈련을 하겠습니까? 재활 훈련을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보다 더 아픈 분들이 많았어요. 전 그저 팔 하나가 없을 뿐이죠. 운동을 배워서 다른 분들께 재활 지식을 쌓아서 알려드리고 장애인이라고 못할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가 또 말합니다. 저는 예전에 두 팔이 있을 때 내 앞에 있는 한 사람밖에 못 안았는데 지금은 장애를 가진 여러 사람을 안아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활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듬어주고 그곳 속에 자기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평소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 그 피니스 지금 이 몸을 근육을 갖게 한 거. 그가 거의 1년 반 정도 훈련을 통해서 이 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한 팔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들 때마다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시간을 이기고 드디어 그가 팔을 잃은 지 3년 만에 그 부분에서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팔이 있을 때보다 한 팔로 지금 이 사람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죽고 싶은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변화. 그저 주저앉아 있어서 안 되죠. 운동기구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기 시작해요. 전혀 해보지 못한 사람이 운동기구를 들어 올렸을 때 그 고통과 아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 속의 변화, 그 변화를 통해서 그 인생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변하면 살 수 있습니다.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변화입니다.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변해야 가정이 삽니다. 변해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년 동안에 이런 변화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변화의 삶을 살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제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나면은 그 결단대로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가 오늘 말씀드린 것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변화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 나태한 가운데로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에 벗어난 대로 영적으로 침체된 대로 세상과 짝한 채 내 편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태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 영혼이 살고, 내가 변화되어야 내 가족이 살고, 내가 변화되어야 내 자녀가 살 수 있는 것을 아오니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결심 속에 이 한 해에 정말 변화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온 교회에 이러한 여의 모든 영적인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뉴노멀 시대에 정말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란 은혜를 눈에 밝히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헌신과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십시오. 나 가진 모든 것 다 저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저게 바치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신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사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인 되심을 십일조로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손길,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가정과 저들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위기의 시대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져서 그 참으로 후손들 속에 믿음의 거장들이 일어나는 후손의 축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곳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당신의 기쁨이 되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게 하라는 말씀대로 성교 예물, 성전 예물,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또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주님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심는 대로 풍성하게 하게 거두게 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저들의 기업을 풍성케 하시옵소서. 이하영, 이준현 집사님 가정 결혼기념일에 맞이해서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도 주님께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두 부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재생산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두 부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소유리의 생일을 맞이해서 박종민, 조정혜 집사님 가정 아름다운 꽃으로 또 헌화드립니다. 우리 소유리를 축복하시되 이 아름다운 꽃처럼 그 일생이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아이를 통해서 만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존귀한 자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회복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